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중국의 저가 배터리죠. LFP 배터리가 굉장히 진격을 하면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조금 이중고를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다시 상승하면서 과연 지금 그 2차 전지 소재주들 우리나라가 위기인가 그런 그 얘기가 나와서 다시 오늘 한번 쫙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테슬라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GM이랑 포드처럼 테슬라를 추격한다고 굉장히 전기차 산업의 드라이브를 걸던 회사들은 급락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좀 비교할 수 있는 업체들이 주가가 떨어지게 됐고요. 전기차 100%를 만드는 테슬라는 다시 올라가면서 전기자동차의 모멘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자동차 중에서 이제 배터리에서 갈리게 되는데 LFP 배터리를 테슬라의 모델들에 차용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3원계, 4원계, NCM이든 NCMA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주어서 비율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LFP는 리튬이 들어가 있어서 L인데 네. 리튬이 그럼 NCM이나 NCM에는 안 들어가느냐? 다 들어갑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LFP는 대표적으로 L을 써놓은 거고 리튬, 철산, 철인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시다시피 철은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서 배터리가 자동차의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만약 리튬, 인산, 철을 썼을 경우에 차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를 쓰는 건 왜 쓰는 거냐? 가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그 자동차, 예를 들어 코나나 이런 것들이 화제가 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NCM이든 NCMA를 쓰면은 용량이 높아지고 출력이 좋은데 대신에 리튬 인산 철 배터리를 쓴 것보다 그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을 써서 무겁긴 한데 안정성이 뛰어나고 화재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 위주로 쓰이기 시작해서 아 저거는 중국 애들이 그 어떤 가성비를 가져가려고 쓰는 거지 우리나라 NCM, NCMA 기술력을 못 따라잡아서 이쪽으로 오지 않는 거다 해서 기술적 우위를 주장해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차용해서 쓸 때도 우리나라는 아 저거 얼마 못 갈 거야. 저거 얼마 못 가서 쟤네는 안 쓰게 될 거야. 대세는 NCM, NCM, NCM에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렌드포스에서 원래 반도체나 LED, 뭐 LCD 이쪽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망을 많이 내놓는 업체죠. 대만의 시장조사기관이죠. 여기서 19일 날 2차 전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전망을. 네. 근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류가 LFP 배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2024년에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60% 이상을 LFP 배터리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넣어놨어요. 근데 2021년도 말, 작년 말 현재 3원계 배터리 시장 규모가 6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렌드포스에서 불과 3년 뒤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60%를 LFP 배터리가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 3원계 64%가 그럼 얼마나 깎인다는 것이냐. 2025년에 36%로 반토막 난다고 트렌드포스가 예상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트렌드포스가 대만의 어떤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유명한 시장 조사 기관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망을 잘 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 저런 정도라고 그랬더니 이제 업계에서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단 양극재 업체들, 뭐 대표적인 그 배터리 업체들도 바뀌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린 이제 재활용과 재사용에서 재활용은 폐배터리를 뜯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금속 광물을 빼내서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게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네. 그냥 재사용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LFP 배터리를 만약에 만든다고 해도
LFP 배터리 재사용.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분해하지 않고 LFP 배터리 차에서 쓴 거를 ESS용으로 활용을 하겠다. 요 정도까지는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전망이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NCMA를 고집할 거다. LG에너지 솔루션은 LNF에서 받아서 NCMA 사원계를 주로 써요. 근데 이게 우리는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극재 업체들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사업에서 하이니켈 제품에 국한하지 않기로 계획을 했다고 코멘트가 나왔어요. 네. 하이니켈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NCM이든 NCMA든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N, 니켈은 출력에 관계된 거예요. 용량에 관련된 거고 CM이 나오죠. 코발트, 망간, 이건 안정성에 관련된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출력에 관계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NCMA가 있는데 N을 80% 이상 가져가는 거. 그래서 용량을 최대로 하는 그게 하이니켈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라던가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가 다 취하고 있는 것이 하이니켈이고요. 니켈을 80% 이상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니켈에 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LNF가 개발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한 것이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음극재 사업도 하지만 양극재 사업. 양극재를 이제 배터리 회사에 제공을 하는 건데 얘네도 하이니켈 제품. 당연히 하이니켈 제품만 다 배터리 3사가 만드니까. 근데 국한을 안키로 했다. 그럼 뭘 하겠느냐. 보급형 제품인 하이 망간을 만들고 LFP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양극재 3사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잖아요. 그중에 포스코 케미칼은 3사 중에 유일하게 음극재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에서 LFP 배터리 확장 계획과 하이 망간. 이 하이 망간은 왜 뭐에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NCM, MCMA가 기본적으로 하이 니켈이에요. N에 중점을 둔. 근데 이제 N에 중점을 둬서 용량을 높이다 보면 N의 니켈의 함량을 높이다 보면은 폭발의 위험이 높아져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안정성에 관련된 게 중간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C와 M. 근데 코발트랑 망간이 안정성에 관련된 건데 C랑 M 중에 더 비싼 건 뭘까요? C.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코발트예요. 이게 수급도 불안정하고 제일 비싸요. 네. 그래서 코발트를 적게 가져가던가 5% 미만으로 가져가던가 아니면 코발트를 빼서 아예 코발트 프리를 가져가고 그 코발트가 하는 역할은 망간의 함량을 높여서 커버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 망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코발트가 빠지고 망간을 높였으니까 비싼 코발트가 빠지니까 전체 단가, 하이니켈은 가져가면서도 단가가 낮춰지죠. 그러니까 LFP 배터리랑 경쟁력이 생겨요, 가격. 그걸 하던가 아니면 LFP 배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30일 이동체 에코프로비엠 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3사잖아요. 하이망간, 여기도 또 하이망간이 났습니다. 하이망간 양극재로 중국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네. 정기 주주총회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다 열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이망간. 이게 지금 왜 계속 나왔냐면은 니켈이 급등을 한 거. 그래서 뭐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정지되고 금속 거래 정중지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니켈이 워낙 올랐고 하이니켈이니까 니켈에 저기 포커스가 맞춰져서 있어서 그러는데 코발트도 비싸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 망간으로 커버를 치자. 이게 공통적으로 양극재 회사들이 이게 의견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NCM 배터리인데 하이 니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 알루미늄을 하나 더한 거는 LNF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켈의 함유량은 그대로 80% 이상을 가져가는데 코발트랑 망간이 5에서 10인데 이 망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싼 코발트가 축소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망간이 안정성을 담당하는 건데 또 좋은 게 니켈 대비해서 망간의 글로벌 매장량이 10배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앨런 머스크가 말을 했잖아요. 이러다가는 리튬이나 니켈 광산을 우리 전기 자동차 회사가 직접 광산 운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간처럼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가자.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완전 바뀌었죠. 아까 제가 배터리 3사에서 말한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용으로만 LFP 배터리 활용하지 전기차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약간의 생각이 바뀌는 의견을 내놨고 이 지금 그 아래 밸류체인 하단의 양극재 업체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사 중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이 포스코 케미칼을 봤는데 LNF를 안 볼 수가 없죠. 왜냐면 LNF가 어쨌든 NCM에다가 알루미늄을 붙인 건 사원계인데 N 니켈에다가 알루미늄을 코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니켈은 저희 용량에 관련된 거고 이 지금 그 알루미늄은 출력에 관련된 건데 니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출력에 관련된 거지만 A를 코팅을 잘하면 잘할수록 안정성도 높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NCMA를 개발한 게 굉장히 기술력이라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넘어갔죠. 그게 이제 GM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LNF를 안 볼 수가 없죠. LNF는 아예 경제지 보도 자료에 대해서 풍문 및 해명 공시를 내놨어요. 작년 10월 21일 날 한국경제TV를 비롯해서 모든 경제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문구는 틀린데 다 내용이 그거예요. 배터리 전량 교체 예정. 굉장히 자극적이죠. 테슬라의 과감한 선택.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모든 업체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NCM, NCMA를 안 쓰고 아까 트렌드포스의 그 지금의 이 전망이 4월 19일 날 나오잖아요. 한참 전이에요. 4개월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 교체한다. 테슬라가 전 모델의 LFP 배터리를 교체한다더라. 네. 그럼 우리나라 소재업체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 해명 공시를 내놨습니다. 기사 내용에 포함된 NCA 배터리는 기사 내용에 NCA가 나와요. NCA 배터리는 양산 및 납품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LNF는 NCMA예요. 현재 사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변동성은 없다. 그리고 밑에 LFP 배터리의 경우에는 개발 완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2021년 10월 21일 날 LNF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로 공시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LNF는 LFP를 배터리를 개발한 이력이 있다, 자기네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시장 상황에 맞춰서 LFP 배터리를 확대하면 된다, 우리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트렌드포스가 예측한 대로라던가 아니면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이나 이런 회사의 그 모델에서 만약에 LFP 배터리를 차용하는 모델을 내놓더라도 지금 우리가 NCMA를 주력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해서 메이커에 가는 구조인데 만약에 이렇게 전 세계 흐름이 바뀌고 이러면 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는 거를 LFP 배터리를 공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이걸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양극재 3사를 보면은 전부 다 LFP 배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 망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LFP 배터리가 그렇게 주류가 된다면 우리가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라고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아예 저거는 기술력이 딸려. 쟤네는 철이라 무거워. 얼마 가지 못해서 용량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반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충전소가 열심히 충전소를 만들고 있다. 인프라를 갖추고 주유소만큼 생기게 되면 철이라 무거워서 모래 못 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 가다가 배터리를 충전하면 되지.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서비스도 있다. 그러면 NCM, NCM이가 그렇게 활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회사도 ESS용으로만 쓰려다가 시장 상황을 보겠다. 그렇게 된 거고 양극재 3사도 LFP 배터리 우리 기술력이 있다. 혹은 LFP 배터리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었다. 우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대응을 잘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 1위는 CATL이거든요. 닝더스다이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그 업체의 주가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양극재 3사의 주가들이 배터리 3사 주가는 아직 좀 이상해요. 좀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닝더스다이 관련이 전체적으로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굉장히 강합니다. LNF가 지금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 다시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발빠른 대응들이나 이런 태세 전환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어떤 그런 아까 풍문이나 그런 부분 노이즈를 누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배터리 관련 이제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지금 그 CATL이 흔들려서 배터리 3사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양극재, 음극재, 뭐
지금 분리막, 뭐 바인더, 도전제 만드는 회사 다 흔들릴 줄 알았더니 CATL이 흔들리니까 배터리 3사만 그냥 별로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도 그 일반 그 주주들의 기대에 아주 못 미치는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고요. 답답하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월선을 붕괴한 뒤에서 뒤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3사들은 3사 양극재 3사 주가는 엄청나게 좋아요. 일단 양극재를 말씀드리는 거는 배터리 원가의 40%를 양극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죠.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아까 자신 있게 말을 했잖아요. 경제지의 보도에 전량 교체한다. 만약에 전량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전량 교체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LFP 배터리 개발한 적이 있어. 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풍문도 눌러버리니까 오히려 올랐어요. 지금 아까 트렌드 포스대로 만약 진행이 된다고 해도 LNF는 변화할 그 저기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저런 식으로 가버렸고요. 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약간의 그런 다른 악재가 있었죠. 뭐 회사 돈에 대한 그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거의 정고점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엄도 아까 아예 그 주주총회에서 이동체 회장이 그냥 말을 해버렸죠. LFP 배터리 문제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포스코케미칼 가장 적극적으로 하이망간 그 배터리를 만들어서 커버를 할 수 있다. 요것도 지금 배터리 3사는 20개월선을 회복 못했는데 포스코케미칼은 20개월선 위로 지금 봉을 찌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배터리 3사는 CATL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뭐 그게 CATL은 LFP고 우리나라는 NCM이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배터리 완성업체의 주가가 흔들리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양극재 3사들은 하이망간으로 LFP 배터리를 이길 수 있어. 아니면 LFP 배터리를 우리는 개발한 이력이 있어. 하이망간을 쓰면은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비슷하게 갈 수 있어. 망간은 매장량이 많아.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급격한 부분은 결국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이런 부분이 주주들이나 이런 그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 배터리 3사보다는 당연히 양극재 3사 위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음극재랑 양극재를 같이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지금 더 강한 게 에코프로비엔과 LNF죠. 그래서 요쪽으로 일단 그 양극재 업체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순서대로 음극재부터 이제 비중 순서대로 가는 건데 좀 약합니다. 예를 들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월선을 깰랑말랑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지금 양극재 업체들 위주로 가느냐. 양극재 업체의 양극할 물질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LFP냐, NCM이냐, NCM이냐, 하이망간이냐, 코발트 프리냐, 이런 아니면 아예 그냥 게임 체인저인 전고체 배터리를 가는 것이냐. 여기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음극재 아니면 그걸 붙이는 바인더 아니면 그 도전제 왔다 갔다 전화가 이동할 수 잘 할 수 있게 하는 도전제 그러니까 종목으로 말하면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뭐 이런 업체들보다는 지금 포커스가 양극재 업체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을 하니까 양극재 업체가 가장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밸류체인 부분에서 배터리 3사 그리고 음극재 도전제 바인더 지금 뭐 분리막 이런 동박, 알박 이쪽보다는 지금 가장 강한 건 양극재 3사. 그중에서도 LNF, 에코프로, BM. 일단 고공권이나 이격 부담이 크긴 하지만 지금 정고점 도전을 일단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아직도 지금 강하게 마음속에 담고 포트에 많은 비중을 담으시는 분은 그쪽 가장 강한 쪽에 주력을 하셔가지고 가장 큰 수익을 지금 수익 최대화를 하신 다음에 고점에서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3사 위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 LNF 등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